나는 아내를 따라 미국에 온 30대 백수이다. 아내가 저녁에 퇴근할 때가 가끔 있었고, 나는 마중 나가곤 했다. 지하철에서 집까지는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지만, 나는 아내의 요청에 불응할 수 없다. 나는 한국에 살 때보다 뉴욕에서 외식을 가끔 한다. 뉴욕의 물가가 살벌하기도 하고, 그 비싼 물가에도 맛은 생각보다 기대 이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 오늘 찾은 곳은 반이라는 베트남 음식점이다. 지인이 추천을 해줘서 가보게 되었다. 소스는 뭐야? 어? 소스는 뭐야? 이거 스리라차 소스랑 맨날 우리 나오는 거 그 카이스트 있을 때 검정 이거 무슨 색깔 무슨 소스라고 했지 자기야? 카이스트 있을 때 이거 소스 있었잖아 이거. 아 맞아. 검정 색깔 하나는 스리라차고 하나는 해산물 소스인데. 어 약간 춘장 같은 아니 뭐라 해야 돼? 해산장. 네 넣어볼게요. 아내는 흔히 먹는 베트남 쌀국수와 같은 맛이라고 했으나 오랜만에 먹는 베트남 쌀국수는 정말 맛있었다. 그리고 샌드위치는 엄청 맛이 좋았으나 딱딱한 바게트 빵에 내 잇몸을 희생해야만 했다. 하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점이었다. 엄청 두꺼워. 식사 후 우리는 근처의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았다. 식당 주변의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했다. 그래서 우리가 간 마트에서는 채소의 이름이 전부 스페인어로 써져 있었다. 가끔 모양은 한국과 같지만 맛이 다른 채소가 있다.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에는 신중해야만 한다.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은 여기서 직장을 구하기 쉬워 보인다. 한국에서는 마트 점원이나 편의점 알바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영어를 잘 못하는 나에게 편의점 알바도 어려운 직업이다. 직장을 구하기만 하면 적응해서 잘 해내겠지만 문제는 영어를 잘하는 인력이 흔한 뉴욕 한복판에서 나를 고용해줄 고용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. 오늘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. 내게 맞는 직업을 생각해보며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다.